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핵심 갔더니만은 어떤 그 목사님이 옷에 은혜교회에 정말로 은혜스럽고 부흥된다 하는데 인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좋은 소문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계속 새가족이라든지 생명운동 일어나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제가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왜 자꾸 모여서 이어가고 저어가고 훈련 받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에 틀린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분명히 그곳에는 성전도 있고 그곳에는 교단도 있었는데 바리새 정통교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 계열도 있었고요. 교회의 모습은 전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설교였는데 그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지금 전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다, 너희 신앙생활에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도 전부 기준이 다 틀린 것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도 사실은 전부 다 틀린 비판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서 틀린 것을 전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을 계속 받는 이유는 사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훈련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영적 문제는 자꾸 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고 신학교도 많은데 이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는 전혀 해결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죠. 목사님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그리고 신학자도 많은데 교회도 많은데 제 눈에 이제 보여진 게 무엇이냐 하면은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갈수록 고통당하고 갈수록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후손들은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처럼 아비멜렉이 볼 때에 내가 보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돼야 되고, 야곱처럼 거부가 돼야 되고, 요셉처럼 애굽에 갖다 놔도 거기서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바로가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 집이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자꾸 멸망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전부 이렇게 고통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전쟁 속에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은 기독교 복음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유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소하게 되고 유럽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보다는 교회의 영향, 성도가 영향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 속에서 첫 번째 걸려든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뭐 때문에 오는지,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은 원죄는 까마득하게 모르는 겁니다. 거의 자범죄에만 걸려가지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교는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어떤 교단 같은 교회에서는
종교는 같다가 이웃 종교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선행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생명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그것이 결국 잘못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아닌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성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 중직자 편지 깊은 셈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모든 것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것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잘못되어지면요 거의 종교생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고 제자들께 물었어요. 그 제자들의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시대의 복음과 언약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본 것을 얘기했어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파이오나니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요, 진정한 복은 소유한 것이 아니요, 진정한 복은 육신의 것이 아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을 때에 진정한 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뭡니까? 예수님 바로 아는 거 복이에요.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 바로 아는 것. 그 하나님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을 내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인생 문제가 뭡니까? 음부 권세예요. 죽음 문제라니까요. 왜 죽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는데 선지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 제사장 역할, 흑암 사단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은 절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지옥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달림에서 해방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무엇을 보고 시작해야 되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 모습 그대로 있고요, 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 맛을 못 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두 번째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 맛을 못 봤다는 거지요.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스도 5분만 설명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지 못했는데 맛을 보지 못해요.
시작이 틀리게 한 것과 맛을 보지 못한 것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라 했는데, 제자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능력, 기도 속에서. 예수 증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은혜계 모든 성도님들 체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맛봐야 돼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된 것, 그거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대충 신학을 주어들어서 첫날 만날 해도 그건 안 돼요. 대충 해가지고는 될 것이냐? 거기에는 절대로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속이면 안 되죠. 흉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신학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학문을 하다 보니까요. 학문을 하다 보니까 학문에 다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목사님. 근데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가 제일 처음 잘할 수 있어요. 왜? 가장 현장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또 시달리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혜교회 보면은 정말로 귀신에 시달리가 귀신 잡혔다가 귀신 시킨 대로 하다가 예수 그대로 믿고 흑암 세력 완전히 꺾이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평신도가 더 예수 생명을 더 체험을 하고 예수 능력을 더 체험하고 예수 치유를 더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제대로 복음의 맛을 보면은 우리 보는 것, 하는 것,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그 체험을 했었어요. 바울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습니다. 왜?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피발라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피발을 때에 애굽에 임하는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바울은 복음 깨닫고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전부 알았지요. 그걸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걸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피언약에, 그러면서 아벨에게 주신 피언약에, 그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느 날 보니까요, 그 교회가 이제는 성전은 크게 다윗이 지어가지고 성전은 크게 지었는데 바리새 교회로 전락되고 유대교로 전락되면서 복음이 빠져버리고 바울의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렸냐? 복음 빠진 신앙생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바리새 교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 보기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주의로 빠지게 되고 사람의 의식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 그러고 핍박하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거기에서 주님 누이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었어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 위해서 네가 얼마나 수고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해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 건 무엇이냐? 율법주의의 신앙생활 했구나. 복음 빠진 율법주의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구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신앙생활 유대교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면서 복음 놓치고 유대 종교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열심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은혜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복음 빠진 회당 생활 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늘 또 보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바울에게 한이 됐어요. 바울은 회당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다소에는 회당이 있지 성전은 없지요. 그래서 회당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율법주의를 배웠고요. 그러면서 가말리엘 문하에 와가지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웠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 이래서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든 성경 아는 지식이 정리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다. 율법의 기능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정죄의 기능이 있구나.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명 주는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음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한다. 그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건 복음에서 어긋나는 신앙생활인 거죠. 이래서 바울이 체험한 것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다.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죽음,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언약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은 그 언약대로 조용하게 있으면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면 하나님 백배의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은요, 애굽 내려가 있어도 다시 내가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야곱과 또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알아들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참된 맛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무식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았으나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한가 유식한가가 문제가 아니고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체험되었느냐 생명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틀리는 것이죠. 가진 자는 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되면은 반드시 불신자가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적인 흐름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복음 놓치는 거예요. 저는 유럽에 몇 번 가봤었습니다. 나라 가볼 때 복음을 복음의 핵심을 알기 전에 갔었을 때는 기독교 문화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갔었을 때에는 그 교회당과 성당에 너무나도 복음 아닌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복음 있는 교회로 출발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복음이 빠져버리니까요. 주의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고 복음 가져 있는 마가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교회 건물 보고 속아요.
그리고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 이걸 보고 속아요.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창세기 3장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품이 95% 됐다 해가지고 복음이 5%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품이 95%가 완전하더라도 복음 100%가 구원받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은요 큰 성당들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엄청난 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또 십자가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미사를 드리지만은 복음 아닌 것을 얼마나 덧붙인지 몰라요. 성당 가보면은요 성당 외벽에 어떤 짐승 같은 것도 붙이나 놓고요. 이제는 그것이 전부 다 관광지가 다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죠. 진짜 복음 깨달으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고 영적인 현장의 사실을 보면 깨달아지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여기서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께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성경의 뜻을 풀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제물 대신 제사장, 그리고 흑암 권세 꺾으신 왕이신 것입니다. 본론을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딴 거 체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내용들이 전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기도 그 응답 받았다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염려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체험되어지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왔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거 그게 죽음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 죽음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사단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거 죽음이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다. 에베소 2장에 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온 천날을 얻고도 너희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혹은 육신적인 기도, 그거 다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못 얻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은 생명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유일한 길이죠. 생명 얻는 데는 딴 길이 없어요. 생명 얻는 데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에서 해방을 우리 시켜주셨고요. 그분만이 흑암 세력을 이기셨고요. 그분만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는 날이 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생명 속에서 참평안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 능력 체험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 생명 체험하고 나서는요 그 삶에 예수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세 우린 내 권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권세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는데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이고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는 권세 있고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출발이 성령 내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영접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예수 치료의 체험이 오게 된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 능력 나타나는 삶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능력 삶 속에서는요, 예수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치유가 뭡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나타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치유 일어나는 사람은 마음과 정신에 반드시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육신 치유지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육신이 연약한 것을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마음과 평안을 회복하시고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교 생활하면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내가 돈좀 벌어가지고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좀, 뭔가 그래도 성공해가지고 교회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탕자 얘기하면서 니저 잃어버렸던 돈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양복 사 입고 출발할 때처럼 그래 해가지고 돌아오라 한 것이 아니라 탕자가 되어서도 우리 주님은 주인은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탕자로 그대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는 전부 다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우리 올해에 보면은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듣는 것 말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보에 뭐라 됐지요? 오늘의 말씀 예수 생명이에요. 오늘의 기도 예수 능력이에요. 오늘의 전도 예수 치유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서 더 이상 방황하는 것 끝내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고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나누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는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도다 보고 불신자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다 전도는 임마누엘부터 시작된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에 연장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와 나가서 사는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이중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를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인?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것 없고, 가지고 다 가지고 출세해도 어느 날 보면 인간들이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지 않은 사단의 역사, 이거 끊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생명 누리고, 예수 능력 누리고, 예수 치유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 생활하고 유대교에 빠져서 율법주의 신앙 생활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우리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해서 어디에 갔더나 놓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